말이 안 나오네. 저 건물이? 뜨거워. But if you have to go to S20, it's over there. So you can go like all around. But you can also go just that way. But it's like. 영화제. 켄트 영화제. 빨간색이 있으면 안 됐다. 우와. 작았다. 오늘 두 개 먹을까 이거? 떡도 있다. 나쁘지 않은데? 여거에다 치즈를 살까? 우와. 모짜렐라? 1.69. 와, 2,000원. 언니 그런 거. 네.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저는 베이컨을 먹습니다. 맛있겠다. 개맛있겠다, 개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뭘 하고 계신가요? 저는 라면 담당입니다. 엄청나죠? 아, 진짜 맛있겠다. 네. 이게 뭔가요? 이거는 치즈 불닭도 있고, 불닭 두 개도 했고, 위에다 모짜렐라도 넣을 거예요. 모짜렐라 올릴 거예요. 이번에 충격적인 세트를 가져요. 충격적인 사실 뭔데? 벨기에 마트에 불닭을 판다는 거. 맞지? 어, 내가 아까 찍었어. 불닭을 팔 줄 알고 사왔는데. 자, 굳이 사올 필요가 없다는 점. 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 1.1몇 유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 빨리 나갈 수도 있어서 뭔가 맞아, 미리미리 맞아. 선점해야 될 것 같아. 별로 없지. 얼마나 넣어야 되지? 그냥 다 올릴까 이거? 얼마나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절반만 올려. 네. 전자레인지 얼마나 돌릴까요? 와 진짜 맛있겠다. 침.